승겸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승겸이 왔어. 아이고. 어, 오셨어요, 삼촌? 잘 있었지? 그럼요. 아, 와줘서 고마워. 저, 하늘인 어딨어? 아, 설마 자는 거 아니죠, 고모부? 아, 아까 전에 칭얼거려서 그래서 재우려고 눕혔는데 아직 안 잘 거야. 볼래? 수겸아, 같이 들어가 보자. 가자. 몰라. 가자, 가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공태경 씨. 진짜 진짜 귀엽고 예뻐. 진짜 진짜 작고 앙증맞다. 안녕 하늘아, 난 사촌 언니 수겸이야. 앞으로 네가 놀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같이 놀아줄게. 하늘아, 난 삼촌 할아버지. 사랑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고모, 진짜 고모 뱃속에서 하늘이가 나온 거야? 아, 세상에. 우리 연두가 엄마가 되다니.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쪽이랑 우리 누나 그 잘난 사랑 때문에 우리 집뿐 아니라 평차동까지 쑥대밭이 됐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일부터 저질렀냐고요. 동우가, 이건 누나한테도 말 안 한 건데. 뭔데요? 누나랑 혼인신고하고 하늘이는 내가 친자 입양할 생각이야. 친자 입양? 하늘이를 그쪽 아이로 키우시겠다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누나 다시 만나면서 혼자 마음먹은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할 거야. 공태경 씨, 진짜.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모부가 최고야. 역시 맨 중 맨. 남자 중에 남자야, 우리 공서방은. 난 이 정도로 안 넘어가요. 결심이 섰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요. 내일 당장 우리 엄마부터 설득해요. 당연히 가야지. 장모님 마음 어떻게든 돌릴 거야.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누나 마음 돌려보자. 누나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야. 내일 이 사람 집에 들렀다가 엄마한테 갈게. 동우가 그래도 되지? 그러든가 말든가. 나도 하늘이 좀 볼까? 나 또 볼래. 나도.